현장 파파라치, 오늘은 현대인들을 위한 심신 단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재미와 운동 효과는 텀, 하계 스포츠의 꽃, 리듬 체조 배우기부터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컬러 테라피까지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고고! 민영씨, 일어나세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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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아우, 봄 되니까 너무 지루하고 너무 몸도 찌뿌둥하네요, 감독님. 그래서 오늘 심신 단련 프로젝트로 준비했어요. 심신 단련 프로젝트요? 네. 저 건강한데요? 일단 수첩 한번 보세요. 수첩이요? 민파라치 심신 단련 프로젝트 신체 단련 시간 힌트 소년제라고 돼 있네요. 소년제 선수면 리듬 체조 선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리듬 체조 하는 건가? 오, 재밌겠는데? 신체 단련을 위해 오늘 배울 체험은 인간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끝! 바로 하계 스포츠의 꽃, 리듬 체조였습니다. 부산에도 리듬 체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요. 오, 입구부터 벌써 이렇게 매트들이 쫙 깔려 있고요. 이쪽에 보니까 이런 천장에 고리들이 매달려 있네요. 와,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몸 좀 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신가요? 네, 저는 리듬 체조를 가르치는 이안나 선생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네. 저 같은 일반인 분들도 리듬 체조 배울 수 있어요? 네, 당연히 배우죠. 요즘에 남녀노소 재밌게 리듬 체조를 배우러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좀 하기 어렵잖아요. 네. 뭐부터 배우면 될까요? 제일 기본적인 뿌리랑 리본 분거부터 먼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거부터. 네, 약간 소년제씨처럼. 네네. 리듬 체조는 리본, 공, 로프 등 소도구를 이용해 반주 음악에 맞춰 연기하는 스포츠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함과 유연함의 끝을 보여주는데요. 와,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네. 저는 못하잖아요. 아니요,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기초 동작으로만 준비해봤어요. 진짜요? 네. 한번 그러면 뭐부터 배워볼까요? 일단 몸부터 다치지 않게 풀고 시작해볼게요. 네. 우선 줄넘기와 스트레칭으로 굳어있던 몸에 열을 내줍니다. 저 제일 첫 번째로 동그라미 그리기 먼저 가르쳐드릴게요. 동그라미를 그리시는데 바닥에 안 닿으면서 오, 잘하신다! 세네 개가 나와야 돼요, 동그라미가. 아, 동그라미 세네 개요? 네, 진짜 잘 그리신다. 오른쪽, 왼쪽, 이번에는 리듬 체조는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유산소와 근력 운동 효과를 높이며 심신의 활기를 불어넣는데요. 기초 체력 증진은 물론 몸이 유연해지면서 신체 균형과 라인까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선생님, 이제 기본 동작들 배웠으니까 네. 좀 소년제 선수처럼 좀 멋있게 좀 이어가는 그런 것도 배울 수 없나요? 당연히 배울 수 있죠. 저희가 최신 유행하는 롤린에 맞춰서 제가 작품 하나 준비했거든요. 오! 배우러 가보실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최신 유행곡을 리듬 체조에 접목시켜서 재미는 물론 운동 효과까지 높일 수 있는데요. 드디어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왔습니다. 리듬에 맞춰 리본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게 정말 그림처럼 예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저도 한번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보실래요?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리듬 체조계의 꽃나무 김민영 선수의 무대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이라이트 부분은 저 좀 잘하지 않나요? 리듬 체조 계속 배워볼까 봐요. 선생님, 제 점수 어떤가요? 점수는 80점입니다. 예술 점수가 너무 좋았어요. 표정 연기라든지. 아, 진짜요? 네, 표정 잘 봤습니다. 저 마스크 끼고 있는데 표정을 보셨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저는 오늘 처음 배워봤는데 네네. 이렇게 저처럼 좀 어떤 분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리듬 체조라고 하면 내가 막 유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는데 단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구로 자기 표현을 하고 감정을 표현을 하고 스트레스가 정말 해소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성들한테 좋은 운동이거든요. 몸매 밸런스도 맞춰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우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저도 오늘 해보니까 생각보다 쉬어 보이는데 땀도 진짜 많이 나고 유연성도 좀 키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운동으로 좋은 것 같다고요. 같다고요.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리듬 체조하러 놀러 오세요. 아우, 감독님 이제 리듬 체조해서 몸도 좀 시원하게 풀었는데 두 번째 체험은 뭔가요? 수첩 한번 확인하세요. 수첩이요? 이번 마음 단련 시간 힌트 컬러라고 돼 있네요. 컬러면 약간 미술 심리 치료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일단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기 벌써부터 향기가 가득한 여기는 뭐 하는 데일까요? 와! 와, 색감 너무 예쁘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뭐예요, 이게? 여기는 컬러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제가 마음 수련을 하려고 하는데 힌트가 컬러였거든요. 네. 그럼 컬러 테라피로 이제 마음 수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컬러 테라피는 색의 에너지와 성질을 활용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삶에 활력을 주는 심리치료 요법인데요. 선생님, 근데 저는 컬러 테라피를 처음 들어봤어요. 네, 좀 생소하긴 한데 일상생활에서도 컬러 테라피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민영 씨 수술실에서 의사분들이 왜 초록색 가운을 입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피가 튀면은 더러우니까 진한 초록색을 입는 게 아닐까요? 네, 비슷한데요. 수술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자분들의 피를 보게 되잖아요. 그 피라는 빨간색이 우리의 신경을 굉장히 자극하고 좀 흥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굉장히 고도의 집중을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좀 흥분되고 그런 것들을 가라앉혀주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색깔이 초록색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컬러 테라피의 일종인 거죠. 전혀 몰랐어요. 네.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컬러 테라피를 받아볼까요? 선생님, 저는 이거 골랐어요. 네, 지금 뽑으신 이 컬러가 현재 민영 씨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한 색깔이에요. 이거랑 해당하는 타로 카드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모습은 이런 노란색의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민영 씨의 내면에는 이렇게 되게 여성스럽고 좀 여리고 상처도 쉽게 받지만 사랑도 너무 많은 그런 핑크색의 성향이 같이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옆에서 많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잘하고 있다고. 맞아, 맞아. 칭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색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한 후 색 조명을 몸에 비춰 빛의 파장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인 비테라피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삶의 많은 부분이 변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스트레스의 원인도 파악할 수 있는 컬러 테라피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컬러 테라피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생겨가지고 친구가 이런 컬러 같은 걸로 좀 자신을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친구 소개로 와보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좀 오늘 컬러 테라피 받아보시니까 고민 같은 게 좀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고민도 좀 해결되고 아무래도 좀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좀 몸도 가벼워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은 조금 스트레스가 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 오늘 테라피 마저 받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컬러 테라피 한번 받아봤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걱정과 고민거리가 아주 많잖아요. 저도 오늘 받아보고 나니까 내 마음을 또 선생님께서 알아주시고 이렇게 보완점도 알려주시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컬러 테라피로 모두 힐링하러 오세요. 오늘 소개한 심신 단련 프로젝트 리듬 체조와 컬러 테라피로 스트레스는 줄이고 활력 넘치는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 파파라치 김민영이었습니다. 안녕!